네, 다음은 충남 월남전 참전 전의 활성화 행사를 맞이해서 모범 유공자에게 표창이 있겠습니다. 표창 순서는 도, 군, 교육, 본, 가족, 군의회 국회의원님, 그리고 그의 보훈병원과 도지부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월남전 참전용사와 보훈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회 교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역군수 박경현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월남전 참전 전후의 활동화 행사를 통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실 수 있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특히 충남 각 시군에서 먼 길을 마다않고 참석해 주신 월남전 참전자회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행사로에 많은 정성을 들여주신 통기론 월남전 참전자의 충청남도 지부장님과 유기남 월남전 참전자의 여우군 지회장님, 그리고 함께 참여해주신 이성구 구역은 보훈단체 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보훈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충청남도의회 조기련 전반기 회장님과 김기서 부위원님, 박순아 구역은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부위원님들은, 그리고 각 주관단체 내외 기준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모범보훈정신 대승 유공으로 표창을 받으신 김재만 참전용사님을 비롯한 16부의 용사님께 존경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월남전 참전용사와 보훈가족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와 행복은 자유와 평화도를 위해 젊음을 바치고 근대화의 역군이신 여러분들이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참전용사 여러분의 희생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소속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의 헌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구역은 참전 노동자분들의 명예와 함께 최상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함께 참전 유공자 수당을 상향 평준화하여 전국에서 광역단체별 참전수당 평균 지급액을 최고 수준으로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제 지정 기부사업을 통해 참전유공자분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충청남도와 구여군은 보훈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립호구원 유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진시와 홍성군 그리고 우리 구여군이 호구원 유치를 위해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립호구원이 우리 충청남도에 들어서면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이 타지로 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를 그리고 후세에 전달하는 중요한 거점이 될 것입니다. 구여군은 앞으로도 참전용사 여러분의 공로에 대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해 힘을 쓰겠습니다. 여러분 참전용사분들이 보여주신 애국심을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월남전 참전자회 구역은 지회 및 충남도지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가 월남전 참전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신 전우들이 화합하고 월남전 참전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는 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60년이 세월이 전광숙과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젊음과 패기도 있었고 또 나라 사랑, 가정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사이느라 월남 땅에서 오직 조국의 명예를 위해서 여러분은 희생하셨습니다. 또 오늘 수상을 받은 수상자 여러분에게 우리 박수 좀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 의원 조길연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부회에서 충남 월남전 참전 전의 활성화 행사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전우들과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내 기빈 여러분들을 비롯한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반가운 인사를 전합니다. 존경하는 월남전 참전 용사 여러분, 여러분들의 용기와 애국심, 자유와 이상을 향한 그 희생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이어가는 자리입니다. 앞으로도 그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원하며 우리 충남 월남전 참전 전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에서 이 행사가 열어질 그런 계획입니다. 오늘 예산군 공무원들께서 겨우로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더 힘차고 알차고 또 즐거운 생활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국가보훈부 대전보훈병원장 이정상입니다. 굉장히 목소리 울음 차시고 건강한 모습을 뵙게 돼서 굉장히 감개하고 뿌려갑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옆에 오늘 순장군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군의관 해병대 청년부대 연대군의관 8년대 군의관이 있는데 그 옆에 애기봉을 지키시는 1년대 대대장이셨더라고요. 오늘 바로 옆에 또 앉아 계십니다. 40년 전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월남전 참전 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남전 참전 제60주년 기념, 그리고 해외 파병 용사의 날 기념을 맞이하여 오늘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소중한 선배들이 보여주신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활발한 전우회 활동을 통하여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전우회가 활발히 활동하며 그 숭고한 역사가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대전보훈병원은 180만 국가유공자, 그 중에 충청 남북도 대전시 그리고 세종시의 17만 8천 명의 건강을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 월남전 참전 용사의 구성을 보면 아마 1만 7천 명 정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대전, 세종, 충남북 다 1만 7천 명 정도 계신데 충남이 7,000명이 조금 안 되시죠? 제일 많습니다. 저희 그 관할에서. 오늘 이렇게 찾아뵙고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봐서 더욱 고맙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대전보훈병원은
참전유공자 분들을 포함하여 국가유공자 동원가족들을 위하여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올해 국군의 날 10월 1일을 기준으로 참전용사 배우자분들에 대한 진료비 감면을 원장 직권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대전보험병원이 전국에 6개 보험병원 중에 처음으로 입원비 직전에 외래진료비 본인들의 부담금의 30%를 경감하여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 이렇게 권한 행사를 했습니다. 본 의료 혜택을 더 많이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빠른 정책 결정으로 시행이 빨리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공원 경영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나마 시행을 10월 1일부터 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전후의 그 자부심과 명예를 후손들에게 전달하며 더욱 힘차게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존경을 다하며 건강을 기원하면서 오늘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매년 발전을 거듭해서 내년에 예산 행사에서도 다시 건강하게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서, 감사합니다. 네. 월남전 참전자회 중앙회장님의 축사를 우리 송기론 부지부장께서 대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여사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 회장 이화영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충남 월남전 참전 전후의 활성화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직접 참석하여 회원 여러분과 자리를 같이 하는 것이 고립입니다만 국회 일정에 일행돼 있어 참석하지 못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월남전 참전자의 회원을 위하여 늘 애써주시고 계신 김태훈 충청남도 지사님, 홍성현 도의회 의장님과 도의원님, 본 행사를 제공하여 주시고 저희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소장을 위하여 애써주신 박정현 부역군수님과 김영증 군의회 의장님, 군의회 의원님께 30만 5천여 월남전 참전전을 발표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함께한 올해는 월남전 참전 60주년이 된 해입니다. 조국의 부름에 이영말 열사의 나라 월남의 정부에도 수많은 작전을 수행하여 전과를 올렸고 또한 월남전으로 인한 국가경제 발전 기회에 1등 공신으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수당 지급이 충청남도가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참전유공자의 나이가 80이 갖고 오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부로부터 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오고 있는 참전명예수당 이제는 미망인에게도 소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충청남도 지사님과 의장님 및 구역군 관계자 여러분께서 이점 회량하시어 우리 참전유공자들이 노년을 보다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남도 지구 월남도 참전자 특집자와 회원 여러분, 저는 지난 4년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우리 회원들의 명예선양과 복지 향상을 위해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고마비 지절에 오곡이 풍성하고 넓은 들녘은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요즘 정이 흐르고 마음이 넓어지는 전형적인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아프지 마시고 늘 건강하셔야 우리들은 다시 만날 수 있는 관계 정들입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대중과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리면서 격려사를 대목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11일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 회장 이화독 대표. 존경하는 충남 월남전 참전 전의 회원 여러분, 고운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여부리의 박순아 부의장입니다. 오늘 부여부리의 김용춘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여 부의장인 제가 축사를 하게 된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롭고 아름다운 계절에 느껴지는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합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 평화와 자유수호를 위해 고귀한 청춘을 바치셨습니다. 참전 용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기념하여 이곳 백제의구도 회호에서 충남 월남전 참전 전후의 활성화 행사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늘의 뜻깊은 자리를 준비해 주신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의 부여군지에 유기남 회장님과 충남 월남전 참전의 송기훈 지부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에 참석하여 주신 부여군 박정현 군수님, 조기련 전 도의회 의장님, 김기서 도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참전 월남 충남 월남전 참전 전후의 활성화가 행사가 있기까지 전적으로 예산을 세워주신 조기련 전 도의회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기련 도의회 전 의장님은 월남 참전 용사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숭고한 정신을 기르고자 의회에서 도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또 충남에서만 돈이 내려와도 안 됩니다. 또 부여군에서도 돈을 또 세워주셔야 됩니다. 부여군에서 4천, 도의회에서 4천, 여기 박정현 군수님도 계시고 우리 부여군의 서정호 의원님, 장성미 의원님, 조덕현 의원님, 김기일 의원님, 민병희 의원님, 많은 의원님들이 계시죠. 이분들이 통과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제1회 활성화 행사를 이곳 부여에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남전은 20세기 냉전시대의 마지막 이념전쟁이자 조국의 안보와도 직결되었던 큰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번영과 발전의 의미를 가져오게 한 중대한 역사의 전환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역사의 현장 속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젊음을 다 바치신 고귀한 희생을 펼치신 참전용사 여러분들이 애국심으로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경제 선진국이 되었으며 튼튼한 국방력과 안보태세로 해외에 나가 유엔군의 일원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는 참전용사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값진 결실을 거둔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공자 여러분들의 값진 인생에 대한 감사함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세우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의 행사를 계기로 전후의 여러분들의 활발한 교류장이 되기를 바라며 월남전 참전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부여군 의회에서도 충남 국립포국원을 건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축사를 가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